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예배소서 5장 1절로 2절을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읽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듣기에 호감이 가는 말씀입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할 때 참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우리가 드릴 때는 귀에 달콤합니까? 그런데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할 때는 벌써 이 사랑이라는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로 지어되었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사랑을 입어서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의 고난이 이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속죄가 들어있고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말 한마디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서투르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주신 사랑의 진의를 그 사랑의 분량만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된다고 바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귀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이거야말로 엄청난 복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 이제 사랑 입은 자녀 같은 얘기가 뒤에 나오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굉장히 부담스럽네 진짜.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한다면 명령인데 안 하면 안 되거든. 될 수 있으면 해라도 아니고 뭐 해보려고 노력해라도 아니고 이거 알기나 하냐, 알았으면 네가 조금이라도 신용은 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아니고 그렇게 무조건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내게 무슨 직분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직분이 있어야 되느냐. 이 사랑의 결과는 영혼구령인데 영혼구령? 그러면 영혼을 구령하는 진실한 사랑이 내게서 없다면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이 부도날 때 그 부도낸 자에게 그 심판이 어느 정도 있겠는가?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 사랑 어떻게 오셨어?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물로 생축으로 드렸다. 살아있는 가축, 아주 잡아서 찢어서 드린 것처럼 사랑했더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는데 사랑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를 어떻게 심판으로 맞이할 것이냐. 응?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들까지 주셨다,
것까지만 하지 그가 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아라는 것도 없어. 실천을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고 무시해버려. 응? 그러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껄끄럽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 응? 판단 한번 해보라고. 응? 자, 응? 우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점령해서 들어와서 나는 그 말씀에 점령당해서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저 듣는 것으로 사랑 받았다, 은혜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근데 그 뒤에는 다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별 관심사가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느냐, 응?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야. 응? 우리를 이 땅에 왜 놔두느냐? 하나님과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이게 누가 할 일이냐? 하나님은 아들 보내서 할 일을 다 하셨으니 이 다음 일은 너희가 해라. 안 한다면 그 일을 안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중단될 때 그 책임을 물을 때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뭐라고 답변하겠는가? 말 좀 한번 해봐요. 뭐라고 답변하겠는가?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가 다 다른 삼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74억 모든 인구의 각자의 본인에게 오는 둘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냥 도매금으로 다 모두 나눠가져가 아니라 바로 독대에서 나 개인에게 통째로 주신 생애라 그 말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효세를 하느냐 하는 것은 내 양심이 결정하는 거예요. 양심. 응? 이 사람은 신앙 양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에게 와 닿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심과 공존하며 동료하며 함께 그 양심과 굴러가서 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겠느냐 하고 묻는다면 여기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그리스도로 주신 사랑에 대해서 지금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응? 지금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응? 근데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막 돈 벌어서 학교 보내주고 가르쳐주고 용돈 주고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알아.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는 줘야 되잖아.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고통당하고 노동하고 시간 내삐리고 그냥 수만 수고와 노력을 다 부부서서 한 그것은 어디가 나 없고 당장에 내게 얻어지는 용돈과 내가 부모로부터 사는 그걸 별거 아니오. 난 부모가 항상 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사는 것은 이제 구원의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대접, 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가축처럼
죽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침례 받을 때 선지자가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지 않았으면 죽을 일이 없지. 죽을 일이 없어. 또 짊어지지 않으려면 이 땅에 죽을 육신을 가져올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응? 무엇이 아쉬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군 천사의 수중을 받으면 더 영화로움이,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화로움. 응? 여러분, 그 뭐 행복하다, 영화롭다, 응. 이 영화로움이 어느 정도냐? 인간이 형언이 잘 안 될 만큼 엄청난 영화로운 분이 왜 생축같이 죽으려고 육신을 입고 오는가? 응? 우리가 쫓아가 보면 이사야서 53장 한번 1절부터 읽어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그분이 뭐 때문에 밟아버리면 그냥 박살날 연한 손같이 스스로 이 땅에 왔느냐? 그래야 우리를 위해 죽으니까.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곧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이거 무슨 심아리가 있겠어? 응? 무슨 힘이 있겠어? 자기 자신 하나도 지탱할 수 없는 이 마른 땅에 나온 줄기. 응? 저는 우리 주님이 무진 애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그 비틀거리는 그 모습은, 마른 땅에서는 줄기 같이 여기서 바람 불면 저쪽으로 자빠지고 주소 바람은 이쪽으로 자빠지고 하듯이 그렇게 심마리가 없이 이 땅에 오셨대. 그 다음 또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스톱.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이런 분이 됐더니 누가 이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았겠는가? 응? 보았겠는가? 응? 그러니까 이 빌라도와 그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쵸, 끌고 댕기면 끌려 댕기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가시관 지으면 가시관을 쓰고 때리면 두드려 맞고. 아니 왜 전능자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오셔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와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래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때문에. 예, 만약에 빌라도처럼 왔으면 누가 죽이겠어요? 응? 감히 못하지. 가야바처럼 왔으면 누가 죽이겠어요? 감히 못하지.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의 후손의 왕이 됐으면 누가 죽이겠어요? 그렇게 못하지. 그런데 그 모든 권력자들의 지배자요, 정복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왜 이렇게 오느냐? 응? 자, 사람이 가축을 잡을 때 인정이 있어, 사정이 있어. 응? 인정이 있어, 사정이 있어.
고기를 먹고자 아주 잔인하게 기뻐서 고기 먹을 소망과 꿈을 보고 잡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예수께서 생축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연약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만 누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면 속상하지? 당신은 주님보다 훨씬 대단해서 그래요. 우린 주님이 오신 생애를 바라보면 우린 교만할 수 없어.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나야 뭐. 아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본받고 살아야 할 롤 모델.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찾아라. 예배소에서도 그러고 로마서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찾아가라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꺾이면 꺾이고 밟히면 밟히고 가두면 갇혀지고 때리면 맞고 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 어떻게 창조자가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창조자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말이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대접받으려니까 지구 안에서 좀 언짢은 소리 하면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구역에서도 그렇다. 부실에서 그렇다. 아직도 너는 예수님이 생축같이 잡혀서 너 위에 죽어주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해서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희미하기 때문에 건방지고 교만한 거야. 참으로 우리는 시험 들지 말자. 왜 대접 안 해주냐 그거지. 왜 인정 안 해주냐 그 말이지. 어? 그러면 우리 주님을 누가 인정해줬어? 누가 대접해 줬어요? 주님을 대접한 것이 가시관 씌우는 것이었더냐? 대접한 것이 뺨을 때리는 것이었더냐? 대접한 것이 죄인의 귀수라고 홍포를 입혀서 이리저리 끌어댕기는 것이었더냐? 대접해준 것이라고 해서 사정없이 인정사정없이 매로 치는 것이었더냐? 대접하는 것이라고 해서 행악자는 놔주고 예수를 죽일 만한 죄인이라고 취급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냐? 그 예수가 그렇게 당하심은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려주고 지옥에서 거지려고 오시는 자기 생애를 내놓고 당신을 대접하는 것이라 그 말이야. 우리 예수의 생애로 대접받으신 분 아멘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 흔적도 자체도 주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는 그런 겸손함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석전아, 너 군사부 일체란 말을 아니야? 예, 아버지. 어디서 배웠니?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를 낳아주신 지아비 아버지와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사부님과 그리고 나라의 임금과는 똑같이 숨기고 받도록 모시라고 했습니다. 더 나가서 그림자라도 밟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잘 배웠구나. 잘 배웠구나.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아버지, 교회 가라는 것만 말고는 아버지한테 다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군사부 일체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자 앞에는 구분이 가장 우리 죄인 중에 죄인 괴수들에게 붙들려 더 죄인처럼 죽을 죄인처럼
그 가야바의 뜰에서 무진 심판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러 골고다에 올라갈 때 이건 인간 쓰레기지. 이런 취급을 받을지라도 너만은 지옥 가면 안 돼. 어떻게 이 사랑에 감동이 안 되냐. 이게 말로 듣고 끝낼 일이냐 이게?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죄 때문에 주저받고 병들고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으니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시오고 부탁한 적이 있더냐 그 말이오. 응? 언제 누가 부탁한 적이 있더냐 이 말이오.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불행을 아시고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아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내가 태어날 이 시대에 알고 어? 미리 우리 죄가와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이토록 비참 말이만큼 그리고 잔인하게 아주 이 지구상에는 없어져야 할 것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로 대접받으신 주님. 응? 주님. 응? 뭐 어떻게 형언을 해야 되는지 응?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응? 주님이 우리 인간이 당할 죄와 저주로는 고통, 육체 질병으로는 고통, 여기 건강하신 분들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잘 보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목사님 누가 이렇게 아프대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고생합니다. 왜냐? 야,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딘다니.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사실을 아니까 주여 할 때도 주여가 아니라 주여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는 걸 알아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지. 그저 아나운서 뉴스 오듯 우리가 소식 알리듯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생활은 구원, 그로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래, 고백. 네. 다 같이 고백.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쓰레기 대접을 받고, 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어떻게 뭐, 이렇게 대접받을 없지? 이렇게 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고, 친히 자원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연약하게 오고 연한 순같이 오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 오고 간구를 많이 겪고 수많은 사람의 보기 싫어 눈을 돌릴 만큼 인정하지 못한 줄 오고 결국은 신성을 모독죄라고 하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부재불능의 죄를 짊어지고 예, 쓰레기들을 죽여서 버리는 골고다로 같이 가셔서 이렇게 잔인하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를 사용했어요. 그분은 할 수 없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그렇게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잖아. 저들은 어려서부터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편히 앉았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항상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항상. 왜냐면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엄함이 엄청나기 때문에 무릎 꿇은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참 쓰레기 중에 쓰레기처럼 오셨어. 친히 본인이 그렇게 오셨어.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그 취급을 당하려고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같이 지옥 갈. 지옥은 쓰레기들이 가서 불타는 거요. 인간 쓰레기들이 가서 불타는 거라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러 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 경의로움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 앞에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분이 그분을 대신에 배반한 대적한 마귀사탄 귀신의 말을 듣고 원수의 패거리처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그런 사랑을 가질 수 있나? 이건 정말로 연구대상이요. 연구대상이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서는 그 엄청난 주님이 하신 사랑의 분량을 이해가 안 된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항상 무릎 꿇고 예배드렸죠. 전 지금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패기 하나라도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목숨이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항상 내 생각 속에서 피어오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없고 함부로 살 수 없고 어느 때든지 주님 뵐 준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가만만큼 그분이 어느 분인데 멸시 천대받으며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냥 만들어가지고 오셔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원해서 죽으시고 자원해서 쓰레기처럼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느냐. 예.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고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고 병을 말씀으로 고치고 종횡무진 인간의 불행을 능히 해결하시면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죄가 저지른 일을 복구시키면서 인간을 살리는 일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수단을 거침없이 다 실천하신 분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때만은 그렇게도 힘이 없으시고 그렇게도 능력이 없으시고 그렇게도 처절하시고 그렇게도 비참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느냐 그 말이에요.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요구를 날 구원하신 구세주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만할 수도 없고 죽도록 또 죽도록 또 죽도록 충성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 못다하는 감사 아주 경이로움이라 이 말이야. 경이로움. 어찌 이럴 수 있나 그 말이야. 왜? 내가 무슨 가치가 나가는 사람인가? 나도 내 존재를 잘 알아요. 시골에서
유교 사상에 찌든 우리 아버지로 태어나도 뭐 나는 그냥 제사나 지내다가 세상에서 농사 짓다 아니면 장사꾼에서 돈이나 벌던 뭐 그런 것도 나 먹고 살다 죽을 하나의 동물적 가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이미 영혼은 죽었으니까. 이미 동물적 가치밖에 없는 존재라고 내가. 이 동물적 가치밖에 없는 존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가. 그 아들이 하나만큼 작업을 하셨는데 그 작업이 그의 종말론적인 다시 말해 이 땅의 육신의 종말론적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다 이 말이오. 판단 한번 해봐. 우리에게는 예수 없이 무엇만 있어요? 우리는 동물적 감각밖에 없어. 돈, 명예, 육신의 요구, 정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세상 것, 이게 다 동물적 감각에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야 영적 감각이 있을 거 아니오. 근데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피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이제 드디어 동물적 감각이나 영적 감각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게 하시니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동물적 감각에서 벗어나서 영적 감각에 있는 자만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동물적 감각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밤낮 예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육신이 잘 되게 해주세요. 흥통하게 해주세요. 동물적 감각인 것밖에 구하질 않아요.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보다 더 큰 것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으니 나를 이렇게 영적 감각으로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바로 양심적인 주님께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못하는 자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교회에서 기분 나쁘다 속상하다 뭐 이렇게 돈 내라고냐 뭐 이렇게 교회는 그렇게 모이라는 게 맞냐 이거 다 당신이 육신의 요구, 동물적 감각으로 한도 주고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공인하는 잘 봐. 이 육신의 감각, 요구가 더 강렬하게 작용하느냐 영적인 감각인 성령의 요구와 더 강렬하게 작용하느냐 판단하여 마음 해보라니까. 판단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기 일을 마치는 곳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를 만난 곳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너는 유대인의 법상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절차상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아니 무슨 잘못이 있어서 맞아? 응? 왜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분이 맞아야 돼? 잘못한 죄값으로 죽기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그분이 죽어야 돼? 왜 이토록 십자가를 자초하고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을 자초하면서 자기를 이 지구상의 쓰레기 중에 최고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로 만들어서 골고다에 갖다 퍼부어 놓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육체적 감각, 동물적 감각으로 이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뭐에 안 되는 거요?
세상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것 잘 되라고 당신 위해 죽은 게 아니요. 내 영혼이 잘 되라고 죽은 거예요. 분명히 하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본인이 꼭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한 죄인임을 자처하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하늘에서 기도해서 열두령에 대는 천사를 끌어내려서 저들을 해치울 수 있지만 나는 참는다.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 죽으러 왔으니 죽어야 된다. 당신 같으면 그러겠냐 그 말이오. 당신 같으면 그러겠느냐. 내가 주를 위해 그렇게 사신 분 있어? 자처해서 다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사신 분 있어? 주는 나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그럼 나 같은 것은 별거 아니야. 어차피 그죠? 이 땅에서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아도 100년 안에 살다 늙어 죽을 것들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요. 별거 아니야 나 같은 것은. 근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처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자처해서 한 일이 뭐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자처해서 한 일이 뭐냐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으면 자존심상 내가 나중에 저 사람을 대접할 때는 내가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하리라. 인간의 자존심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대접도 없어. 얻어먹어 딱 그걸로 끝나지. 그런 자존심도 지금 애들은. 그러니 그런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데 대한 그분을 향한 의리가 있겠나 판단해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도의 신령한 자존심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인격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동물적 감각으로 산다 그 말이오. 그러니 감사하소. 충성할 수 있어? 다 부러졌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일해 보니까요, 한 번에 부역장, 찬양대, 청년회, 그 다음에 교회 재정 일곱 가지인가 직분을 주는데 그 직분을 주일날 바닥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해낼 수 있느냐? 주님이 나 위해서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앞에 내가 바쁘다 힘들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육신의 정욕 동물적 감각에서 나오는 도리요. 그거는 아멘에 영감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오. 여러분의 주님과 만나는 삶의 주체가 영혼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오. 영적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신의 삶의 주체가 육의 것이냐 영의 것이냐 판단 한번 해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알잖아. 보면 알잖아요. 보세요. 성자 하나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합니다. 아버지요, 이 순잔이 내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그래 놓고도 거역할 수 없으셨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고
못 견뎌서 온몸에 큰 연심을 다 쏟아 했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겠어. 여러분이 충성하다가 핏방울처럼 떨어져 본 적 있어? 우리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대우를 하고 사는지 나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왜? 주님이 나에게 해준 대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난 어떤 대우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최소한도의 신앙생활은 해야 되지 않냐 이마요. 최소한도의,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도의 신앙생활이, 그 여기 미치지 못한다면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은 사람이냐 그 말이요. 어?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로 대접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는 일에 그 목숨을 투자해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대접을 받은 사람이 맞냐 그 말이요. 맞으냐? 이런 잣대를 놓고 여러분께 딱 심판할 때 여기 몇 사람이 통과할 사람이 있겠어? 몇 사람이나 통과하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 여러분, 사람이 50대 중반만 되면 폐기가 떨어지잖아요. 폐기가 팍 떨어지죠. 폐기가. 나는 나이가보다 훨씬 많이 먹었는데도 주님 일에 대해서 폐기가 넘치는 일이 뭐냐. 정말 내가 봐도 교회 일에 폐기가 넘치게 한다고. 내가 봐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 주님을 어떻게 우대할 것이냐. 어떻게 주님을 대우할 것이냐. 내가 주님으로 받은 대접을 어떻게 내가 주님을 우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지가 없잖아. 여지가 없어. 여러분들이 물어봐. 여러분들이 저녁이 하루 끝나고 너 오늘 우리 주님께 뭘 대접해드렸냐, 응? 어떤 대우를 했느냐 구세주 앞에 물어보라니까. 한번 너무 육신의 감각으로 살려고 하는 버리장머리 오늘로 고쳐. 왜 이런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줄 알아? 육의 감각으로 사는 사람이 영적인 감각으로 살라고 지금 체인지업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당신은 판나 동물적 존재처럼 살다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여러분들이 다 자식도 잘 되고 부자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 할 것이고 죽으면 다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설교해놓고 이 설교를 붙잡고 기도 없이라도 한국 기도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에 대한 소개를 잘해야 되고, 네가 예수 앞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야. 바로 가르쳐줘도 마귀 사단 귀신의 방해가 육신의 소유과 충격을 이용해서 끝없이 방해하는데 못 가르쳐준다는 얼마나 절망적으로 정욕적으로 동물적 강박으로 살겠느냐 그 말이야.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감각에 붙들려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어. 금세 알 수 있어. 속지 말라 그 말이야. 응? 자, 응? 보세요. 아버지,
아들이 내일 쓰레기처럼 지금 골고다에 가서 자기 육체를 찢어내버려야 돼. 십자가로 찢어내버려야 돼. 응? 아버지, 이 승잔이 비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뒤흔들리겠느냐 이 말이오. 아버지의 가슴이 응? 얼마나 아버지의 가슴이 뒤흔들지게는 생겨봐. 아래로 우리 인간들의 가슴은 어떻겠어?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로 감동이 넘치겠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서 만나라 그 말이오. 이성에서 만나지 말고 심령에서 만나라 그 말이오. 응? 이성에서 만나면 듣고 끝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 노릇을 하겠느냐 그 말이오. 하나님 앞에 사람 노릇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로 만든 아담 노릇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오. 영적 사람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오. 성자 하나님이 자기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고 참 말하기도 마요. 어떻게 그러셨을까? 응? 어떻게 그러셨을까? 응? 아, 우리가 뭐 편지 보낸 것도 아니고 골교인 것도 아니고 그래야 된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죄를 졌지만 뭐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옥 가서 못 견디게 구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원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 모진 매질과 속물을 받으면서도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입을 열지 않았단 말이 무슨 얘기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읽어봐. 이 사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잠잠한 입을 열대요. 양이 죽어야 재물이 되고 양이 죽어야 고기가 되잖아. 우리 주님이 죽어야 나를 사시고 우리 주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를 위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아멘이. 나의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자기는 죽음을 택한다 이 말입니다. 응? 이게 어떻게 상상이 가능하냐 그 말이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응? 왜 입을 안 엽니까? 응? 입을 왜 안 엽니까? 응? 입을 안 열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응? 입을 열면 고통이 싫으면 이놈의 새끼들 다 죽어버리라고 바로 죽을 거 아니오. 안 열어 끝까지. 하나는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묵묵히 차곡차곡 부들이 말하는 대로 인정하면서 죽을 죄를 짊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입을 안 여는 것은 입을 열어서 자기 말씀이 전능자여 창조자여 절대자인데 그 말의 능력이 바로 나타나는 것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었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알게 하고 갖게 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나 판단 한번 해봐. 여러분 누가 예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이 나와 여러분과 인류를 위해서 살려주려고 당하는 고난인 줄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를 죽이려는 가야바가 이해를 하고서 서기관이 이해를 하고서 장로가 이해를 하고서 제사장이 이해를 하고서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하고서 유대 교인들이 이해를 하고서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다 죽여라라 이 말, 다 죽여라. 아무도 이해하지 말아요. 죽으니까. 이해시키지 아니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니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흉포를 입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헤롯에게 끌려갔다, 가야바에 끌려갔다, 빌라도에게 끌려갔다. 짐승을, 그저 죽은 짐승을 끌고 다니듯 끌고 다니는 이 엄청난 수모와 매질과 고통과 그 참상 앞에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의 고난을 대신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거기서 가슴이 터졌을 것입니다. 사람도 우리 죽은 가슴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감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과정을 읽어가려면 착잡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응?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자연수명에 죽으면 안 되지. 응? 내가 주님 때문에 죽어야지. 이게 누구냐? 응? 동물적 감각을 가진 사람은 육체가 왜 죽어? 내가 왜 주를 죽어? 주가 축복해서 잘 살아야 주손 가지고 이러지 않겠어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주도 육체를 나 위해 줬으니 나도 내 육체를 주를 위해 쓰리라. 이건 실말이 많은 양심이야. 실말이 많은 양심. 여러분에게 양심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양심에 예수님의 생애가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든 우리만은 주님의 생애의 발자국을 따라가보고 그가 흘린 피를 쳐다보고 마셔보고 찢은 살을 쳐다보고 먹어보고 그러고 하늘나라까지 가자 그 말이야. 응? 주님을 알고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 생애를 알고 우리는 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정말로 동물적 존재와 동물적 가치, 동물적 생각, 돌부터 유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가치 속에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예수 생애를 다 소유한 자들이요 내가 가졌노라고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했습니다. 정말 잘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잘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잘하게 해주세요. 내 동물적 감각이 오늘 싹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감각만 넘쳐 예수 생애가 내 안에서 가져지고 재현되게 해주소서. 내 평생에 주와 동행하며 경험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며 전도하며 천둥 주님의 살게 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